여러분들의 시력 보호를 위하여 유튜브 화면을 어두운 테마로 시청,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콘을 엽니다.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열면 밝은 색으로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이 열렸으면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콘 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콘 터치합니다. 터치. 자, 터치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관리 화면이 열리는데요. 오른쪽 메뉴의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터치. 자, 여러 가지 목록 내용이 나옵니다. 메뉴에 있는 일반을 또 터치합니다. 일반 터치. 자, 그러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 취침 시간 알림, 디자인, 이렇게 쭉 목록이 있죠. 그럼 디자인을 터치합니다. 디자인 터치. 자, 그럼 현재 밝은 테마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운 테마 선택을 바꿔 주셔야 돼요. 어두운 테마 선택 터치. 바로 이렇게 어두운 테마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껐다가 다시 켜 볼게요. 자,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자, 유튜브 화면이 검은 모양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시력을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